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리 그려놨지. 빨리 하려고. 자, 아까 우리가 뭐 했어? 어디까지 봤어요, 지금? 뭐까지 만들었어, 지금? 원자 핵까지 만들었잖아. 근데 전자는 어떻게 된다고? 진나는 전자가 들어온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전자는 왜 들어와?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지. 에너지가 부족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형형의 생각을 해보자면, 전자가 안쪽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네? 전자가 안쪽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따라서, 이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전자 입장에서 우리가 전자가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에너지를 흡수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 즉,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전자는 여러 가지 궤도를 가질 텐데 안쪽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많아? 적어? 적어요. 적겠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는 거. 반대로 밖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방출해야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어제 우리가 뭐 잠깐 봤냐면 스펙트럼을 잠깐 봤어. 스펙트럼을 잠깐 봤어. 스펙트럼이 뭐야? 빛의 파장을 쫙 늘려놓은 거잖아. 빛의 파장을 쫙 늘려놓은 게 빛의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의 원리. 어제는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을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그게 선 스펙트럼 어디다 쓰지 우리? 어디다 쓴다고 어제 그랬죠? 아 그래 거리도 물론 있지만 또 하나 원자의 종류를 구분할 때 우리가 쓴다고 그랬죠. 원자마다 각자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진다라고 했어. 이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흡수 스펙트럼과 잘 안 보인다고 했지?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한 페이지 넘겨봐요. 한 페이지 넘기면 왼쪽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 이 스펙트럼의 형성 원리라는 게 나와 있어. 스펙트럼의 형성 원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나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죠. 흡수하면서 이 스펙트럼 안에서 연속 스펙트럼 내에 전자가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흡수하면서 일정한 몇 가지의 파장, 몇 가지의 파장을 이렇게 흡수를 해. 그러면 뭐가 생겨?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야. 검은색 띠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색 위에 검은색 띠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검은색 띠가 나타나는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에너지 파장, 빛의 파장을 흡수해서 전자가 방출이 되었구나. 전자가 밖으로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반대로,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밖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검은색 띠 안에다가, 검은색 선 내부에다가, 검은색 배경에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 방출된 에너지의 파장이 어디 찍히겠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어떻게? 색깔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색깔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그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지. 근데 원자는 종류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파장이 어디 찍혔는지를 알면 여기에서 움직인 이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알 수 있겠지. 우리가 태양의
태양이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보냐면, 태양의 스펙트럼 바다, 분광기로 쫙 훑어. 훑으면 쫙 넓히게 되면은, 거기에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 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이제 고온의 기체나 저온의 기체 속에 넣어보면은, 이게 얘는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그 안에 파장들이 찍히는 거야. 그럼 검은색 선의 위치를 쫙 스캔 떠보면, 태양이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겠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거는 뒤 후반부에 가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의 형성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원자가 만들어졌고 드디어 이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자,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드디어 뭘 만들었어? 원자를 만들었다. 원자를 만들었다. 드디어 이제 원자가 만들어졌어. 언제? 38만 년 후에. 그러니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서보다는 훨씬 뒤잖아. 훨씬 뒤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지. 물론 우주의 전체 역사인 한 137억, 138억 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어쨌든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원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38만 년 이전의 우주와 이후의 우주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전의 우주는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퍼져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상태였을까?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퍼진 상태였겠지. 그러니까 전체로 좀 안개 껴있는 안개가 껴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이럴 때는 빛이 잘 투과할 수가 있어 없어? 빛이 잘 직진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안개 속에 있으면은 왜 자동차 라이트 켜고 다녀? 안개 속에 자동차 라이트 왜 켜냐? 불을 왜 켜고 다녀? 잘 보여. 근데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개가 짙으면 짙을수록 불이 더 안 나가지, 앞으로. 불빛이 안 나가잖아. 마치 그런 원리로. 초기의 우주, 38만 년 이전의 우주는 원자핵과 전자가 마구잡이로 퍼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자들이 빛을 다 가로막고 있었어. 그래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다 꺾여. 팅팅, 팅팅, 막 꺾이고, 팅, 꺾이고, 팅, 꺾이고. 그래서 빛이 퍼지지 못했어. 굉장히 어둡고 불투명한 우주였다라는 거지. 근데, 원자들이 생성되고 난 이후에는 전자들이 다 원자에게 묶여가지고 사라졌잖아. 그럼 굉장히 맑고 깨끗한 시기가 온 거지. 안개 거치고 나면은 빛이 이렇게 마음껏 통과할 수가 있는 거지. 이때 발생한 이 빛. 이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빛의 이름을 자,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왜 중요하냐? 요게 이제 빅뱅의 또 다른 증거가 되거든. 빅뱅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빅뱅의 증거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사실들,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을 잠깐 이쪽에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기억해야 될 사실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저쪽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뭘 정리할 거냐? 첫 번째, 뭘 정리할 거냐? 입자와 반자에 대해서. 입자와 반입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 입자와 반자가 뭐냐? 아, 입자와 반자. 입자는 지금 물질들을 구성하는 그 매개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 입자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 반입자는 그럼 뭘까? 마치 입자가 플러스 1이라면 반입자는 마이너스 1과 같은 관계라고 보면 돼요.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 둘이 부딪히면 0 대신 0. 자연에 0이라는 게 있어 없어? 0이라는 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0이 의미하는 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응?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공 비어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을 해. 그러면 빛을 내면서 소멸을 합니다. 빛을 내면서 소멸을 해버려. 빛을 내면서 소멸합니다.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반대로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입자와 반입자로 나뉘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소멸하잖아. 두 개가 충돌해서 사라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쌍 소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빛에 의해서 지금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이 됐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우주는 말이죠. 이 우주는 말이죠. 여러 가지 물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입자와 반입자는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쌍소멸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 에너지가 풍성해졌어. 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갔는데 이 우주는 지금 우리가 이 입자라고 부르는 얘네들이 반입자보다 정말 조금 더 많았어.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입자들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이 우주야. 그래서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반입자가 더 많이 남아있었다면 우리는 이 반입자를 지금 입자로 부르며 살고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그냥 거기까지만 딱 아세요. 요거는 그냥 교양의 수준에서 나 이 정도까지 알아라는 수준에서 아시면 되고요. 깊이는 가지 마세요. 깊이 가면 여러분 머리 터져. 복잡해지니까 딱 여기까지. 여기가 딱 고1까지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뭘 볼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원자핵을 하나 그려볼게. 뭔가 이상한 걸 한번 찾아내봐요. 원자핵을 그리고 이상한 걸 찾아내보세요. 아까 이 퍼런 게 중성자였고 빨간 게 양성자다. 이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보자면 이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찾아봐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그거 말고 여러분이 전기, 힌트를 좀 더 줄게. 전기와 자기. 전기를 보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무슨 힘이 작용해? 플러스. 인력. But. 청력이 작용하죠. 인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 거고. 청력은 같은 극기는 서로 밀어내잖아. 근데 왜 얘는 서로 밀어내지 않고 뭉쳐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얘는 원자핵을 이렇게 했다니까 원자핵이 이렇게 생겼다고. 왜 안 깨져? 이걸 묶어주는 힘이 있는 거야. 이걸 묶어주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강한 협력이라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을 배울 거예요. 강한 힘력, 강력이라고 부르는 강한 힘력, 스트롱 포스라고 해요. 스트롱 포스. 그 다음 약한 힘력, 이거는 핵붕괴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 그 물질들끼리, 중력이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그 힘, 만유인력, 중력.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 전자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N국가 있을 간에 전자기력. 요 네 가지 기본 힘이 있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이 바로 요겁니다. 그 중에 원자핵은 왜 붕괴되지 않느냐? 그거는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래. 이 쿼크와 쿼크를 묶어주는 힘,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양성자를 묶어주는 이 힘이 바로 강한 핵력. 그래서 뭉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강한 핵력은 제일 힘이 세. 단지 단점은 뭐냐? 범위가 너무 좁아. 그래서 이게 원자핵이 너무 거대해지면 이게 붕괴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왜 원자가 그러면 110번 정도까지 존재하지 않느냐. 이론상으로는 계속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원자핵이 범위를 초과하면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
만들면 깨지고 만들면 깨지고. 그래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인 거지. 우라늄은 원자번호가 92번이거든요. 원자번호 92번인데 얘가 이제 질량수가 얼마 되냐? 우라늄 235 들어본 적 있어? 235? 그게 뭔데? 핵 만드는 거. 원자력 발전소. 그 핵 만드는 그 우라늄 235잖아. 235란 얘기는 뭐야? 질량수가 235란 얘기예요. 그러면 양성자가 90이니까 나머지는 중성자겠지. 그러니까 이제 2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붕괴, 붕괴, 붕괴하는 거지. 그래서 우라늄으로 원자력 발전할 수가 있는 거야. 방사능 뒤지게 나오잖아. 그 왜 그래? 약한 능력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그걸 맞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의 몸이 피를 통하면 혹시 판도라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력이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 요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요 빅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빅뱅의 증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 증거는 총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리는 이미 한 가지를 봤습니다. 뭘 봤어? 빅뱅 우주론이 맞다. 팽창.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첫 번째 증거로 삼았어요.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수소와 수소, 헬륨, 원자의 질량비야. 수소,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인데,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우리 양성자가 몇 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 14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중성자 몇 개? 2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해서 뭘 만들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해서 뭘 만들어? 음성자. 뭘 만들어? 음성자를 만들어. 수소. 원자 핵을 만들었잖아. 원자 핵 만들 때, 그러면 이렇게 뭉치면 뭐 돼? 수소. 이게 수소가 됩니까? 아니. 이게 뭐가 되니? 원자 핵. 누구의 원자핵? 헬륨.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겠죠. 그럼 나머지는 양성, 아니 중성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얘네들 다 이제 뭐 만들어? 수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고 봤더니 수소 원자핵은 몇 개 있고? 12개. 수소 원자핵 12개. 헬륨의 원자핵 몇 개 있어? 4개. 원자핵이 4개 있어요? 두 개. 뭐? 한 개잖아. 원자에 양성자 두 개 있어야 헬륨의 원자핵이 되죠. 네. 그치? 그럼 12대 2야. 개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질량비는 어떻게 돼, 질량비? 4대. 질량비는 몇이야? 몇 개 있어? 12개지.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같잖아. 그럼 몇이야? 12고. 여기는 얼마 있어? 4. 4잖아, 4. 그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되는 거지. 요 3대 1이라는 숫자가 지금 우주에서 오는 빛의 파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빛의 파장 분석을 해보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1로 나오더라. 빅뱅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대 1이라는 비율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빅뱅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해돼요? 어떻게 분석해? 우주에서 오는 파장을 가지고 아까 뭐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지. 여기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증거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서 두 번째 증거가 되는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8만 년 후에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전 우주로 퍼진 빛을 파장이라고 그랬죠.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3000K 정도 됐어.
3000K의 파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약 2.7K 정도 돼요. 우주의 온도가. 그때 이제 잡힌 파장의 길이가 얼마? 7.3cm. 7.3cm의 파장을 가진 어떤 파? 마이크로파가 관측이 됩니다. 이 파장을 관측한 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베일 연구소에 있던 과학자들이에요. 연구원들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잡음이 관측되는 걸 느끼게 돼요. 통신 장비를 닦고 비둘기 똥도 치우고 다 해봤는데 잡음이 계속 잡혀. 그래서 이 잡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전 방위에서 다 퍼져 오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 잡음이 대체 뭘까 궁금해하다가 궁금해하는 척을 해. 그 이 마이크로파가 뭐냐면 그 라디오 돌리다 보면 지직한 소리 들리죠. 라디오 돌리다 보면 채널과 채널 이동하면 지직한 소리 들리고 TV도 틀면 가끔 채널 안 나올 때 TV에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회색이랑 검은색이랑 막 나오는 거 있지? 이걸. 이게 마이크로파가 잡히고 있는 거야. 그 파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린 그걸 느낄 수 있잖아. 요게 왜 생겼어? 우주, 빅뱅. 불투명 우주가 투명 우주가 되면서 그때 퍼져나온 빛이 전 우주로 퍼졌을 거 아니야. 지금도 계속 퍼져나오고 있겠지. 그래서 그게 잡히는 거죠. 이걸 뭘 이용을 해서 관측을 했느냐? 자, 코비라고 하는 위성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하니까 이렇게 둥그런 거에다가 막 알록달록한 걸 보게 돼. 알록달록했는데 요 알록달록한 의미가 뭐냐면 온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밀도가 다 다르다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빅뱅이 일어났을 때,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밀도가 균일했다 불균일했다? 부분적으로는 불균일했지만 전체적으로 빅뱅이 동시에 일어나서 퍼져나온 건 있더라라는 거지. 대신 부분적으로는 밀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지. 어디는 좀 더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고 어디는 더 쬐끔 있고. 그러니까 전체 다 고르게 퍼져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밀도가 많은 부분,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비 위성을 지나서 이제 그다음 WMAP이라고 하는 WMAP이라는 걸로 다시 관측을 했는데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요게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코비와 WMAP. 왜냐면 둥그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있을 거예요. 알록달록한 거 있죠? 그게 이제 코비와 WMAP으로 관측한 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균일하지만 부분적으로 불균일하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우주배경 복사가 왜 중요하냐?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어. 뭘 예측을 했냐면 만약에 빅뱅이 일어나서 빛이 퍼져나갔다면 이 빛이 아마 이러한 파장을 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 이건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해요.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려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 파장을 관측해 보니까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거의 일치하게 찍힌 걸 관측을 한 거지.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정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있던 게 실제로 일어난 걸 관측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오늘은 빅뱅과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원자 형성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기다려. 자, 여기까지. 뭐 좀 이해 안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혹시 수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증거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증거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좀 24페이지 가면은 아까 얘기한 헬륨 원자의 생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보면은 충돌하면서 이렇게 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고 관측할 수 있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는 내신 다지기 풀어주시면 돼요. 내신 다지기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개념 익히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겁나 많이 남았어. 개념 익히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